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이끼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나는 다가구 투자로 꼬마 빌딩 내 채의 주인이 되었다. 나는 다가구 투자로 꼬마 빌딩 내 채의 주인이 되었다. 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일단 박정선이라는 분이고요. 출판사는 메이트북스에서 나왔습니다. 가격은 16,000원이고요. 출간일은 2018년 9월 3일에 출간되었습니다. 쪽수는 300페이지이고요. 이 책은 전반적으로 제 책과 조금 유사한 내용이 많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뭐 저희 가족도 이제 다가구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이제 어느 정도 실현했는데, 이 책의 저자도 다가구 투자로 이제 뭐랄까 이제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뭐 다가구 투자에 대해서 아주 잘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책을 읽어보신 분이라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실 만한 책이고요. 제 책에서 나온 것도 많이 나와 있고, 제 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가구 투자, 다가구 단독 이런 수익형과 차익형을 둘 다 노릴 수 있는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야기해볼 것들은요. 첫째, 다가구 주택 수익률이 높은 이유. 둘째, 돈이 되는 다가구 주택의 조건. 세 번째, 리모델링에 돈 쓰지 마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있으신 분들은 페이지 17쪽, 18쪽입니다. 다가구 주택 수익률이 높은 이유. 질문. 다가구 주택과 아파트의 투자 수익률 차이가 크다고 하셨습니다. 아파트보다 다가구 주택의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세 가지를 꼽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같은 돈으로 매입한 다가구 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거주와 임대 수익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만큼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둘째,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은 가진 땅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 차이가 증가합니다. 셋째, 다가구 주택은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뜻대로 재건축을 할 수 있지만 아파트는 불가합니다. 즉, 내가 내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곧 수익률을 높이는 일입니다. 네, 보시면은 이거 이제 다가구 주택과 아파트를 이제 많이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파트 투자는 굉장히 이제 많이 하시는데, 다가구 주택은 잘 투자를 이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기회가 생기는 거겠죠. 다가구 주택 투자가 그러면 아파트 투자보다 좋은 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일단 같은 돈으로 매입한 다가구 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거주와 임대 수익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만큼 수익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은 시세 차익과 월세 수익을 동시에 이제 누릴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이제 하나의 집에 그 월세가 나오는 가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와 달리 임대 수입하고 거주, 시세 차이, 이 세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아파트는 일단은 거주하면서 임대 수익은 불가능한 거고, 대부분 또 전세일격 갭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월세 수입도 이제 얻기가 힘들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다가구 주택은 임대 수입, 거주, 뭐 시세 차이, 이걸 다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은 가진 땅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 차이가 증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아파트는 이제 지분이란 게 있잖아요. 지분이 뭐 이제 50평 아파트에 뭐 아파트마다 다르긴 하지만 뭐 10평, 5평, 15평 뭐 이런 식으로 그 전용 면적과 대지 지분이 차이가 이제 크잖아요. 근데 다가구 주택은 이제 그 건물이 올라가 있는 땅 전체가 그 집 주인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이제 그 아파트가 올라가는 땅을 그 세대수만큼 다 나눠가지고 그 이제 평형수대로 나눠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면은 다가구는 그 건물이 올라가 있는 땅이 자기 땅인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땅의 크기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뭐 도곡동의 타워팰리스가 대지 지분을 뭐 5평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는 땅이 뭐 50평, 60평 이러니까요. 땅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서 생기는 가치의 차이, 거기서 비롯된 시세 차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셋째, 다가구 주택은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뜻대로 재건축을 할수 있지만 아파트는 불가하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려면 모든 그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의가 이제 많지 않으면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고, 동의가 많으면은 재건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마음대로 재건축을 한다는 거는 아파트에서는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다가구 주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 자체가 다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는 거예요. 뭐 재건축 연한 기다릴 것도 없죠. 재건축 30년, 아파트 30년이죠? 그걸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다. 허물고 하면 돼요, 그냥. 그런데 이제 뭐 이제 건물값이 아까우니까 이제 최대한 낙일 때까지 40년 뭐 이상을 써서 재건축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다가구 주택은 재건축을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할수 있다. 이게 또 이제 아파트랑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의 차이고 다가구 주택이 이런 면에서 좋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8쪽입니다. 돈이 되는 다가구 주택의 조건. 질문. 돈이 되는 다가구 주택의 핵심 조건들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돈이 되는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현행 건축법적으로는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연면적으로 용적률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둘째, 이웃과 합병으로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집입니다. 셋째, 결격 사유가 있어도 이용 가치가 뛰어난 집입니다. 반대로 돈안 되는 다가구 주택도 있습니다. 첫째, 주변 환경과 조화롭지 못한 주택입니다. 둘째, 새로 짓고 싶어도 설계가 안 나오는 집입니다. 셋째, 주어진 땅 위에 이미 최유효 이용을 해버린 집입니다. 돈이 되는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이 아파트에 비해서 뭐 장점이 있는 거 알겠다. 과연 돈이 되는 그 수많은 다가구 주택 중에서도 어떤 건 돈이 되고 어떤 건 돈이 되지 않을 텐데 돈이 되는 다가구 주택은 대체 어떤 거냐라는 거를 묻고 있는 거죠. 보면은 첫 번째가 일단 현행 건축법적으로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연면적으로 용적률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건물.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건축법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주차 대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일조권 이런 것들이 점점 강해지면서 과거에는 주차장을 굳이 마련해 주지 않아도 됐으니까 주차장이 없어도 되니까 땅 전체에다가 건물을 올릴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이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땅에다가 그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게 될 경우에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내몰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옛날에는 내땅 위에다 그대로 땅을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을 다시 허물고 지으려고 보니까 주차장을 확보해야 돼서 내 땅에다가 그대로 건물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주차장만큼 빼야 되는 상황이 내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지으면은 건물이 내가 쓸수 있는 면적이 줄어드는 거예요. 주차장만큼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건축법이 좀 강화되면서 용적률 같은 게 많이 이제 활용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이. 둘째, 이웃과 합병으로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집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건물을 지으려면은 최소한의 면적이 필요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뭐 주차장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땅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10평을 갖고 있다가 10평에 집을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적어도 50평. 그럼 좀 넉넉하게 좀 지으려면 70평, 80평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가진 땅이 30평밖에 안 돼요. 이러면 이제 좀 땅의 가치가 이제 나 혼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땅을 보는 거예요. 옆에도 이제 30평이면은 둘이 합쳐서 뭔가 해볼만 한 거고, 옆에는 이제 70평이고 내 땅만 30평이야. 이러면은 옆에 땅에서 굳이 나와 같이 건축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러면 이제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웃되어 있는 땅의 크기를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시면은 이제, 이게 합칠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면은 좀 투자를 해서 뭔가 일을 만들어 보실 만한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웃은 한 80평이고 나만 30평이야. 이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잘 없는 거죠. 또 하더라도 내 권한과 입지가 많이 축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웃과 합병으로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결격 사유가 있어도 이용 가치가 뛰어난 집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뭐랄까, 이제, 집을 막 새로 짓기가 어려운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땅의 크기가 뭐 작다거나, 땅의 모양이 되게 이상하다거나, 네모 땅, 빤듯한 땅이 아니고 막, 되게 막, 주머니 모양으로 돼 있고, 막, 이런 거. 이런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용 가치가 뛰어나는 집이란 거면 입지가 아주 뛰어난 거죠. 뭐 근데 코너야. 거기 사람이 엄청 많이 다녀, 막. 막 이런 것들. 혹은 뭐, 건물이 제대로 잘 올라가지고 리모델링만 잘 하면은 되게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거. 결격 사유를 뛰어넘어서 뭔가 돈이 될수 있는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이런 투자를 해볼 만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지켜보시면 돈이 된다. 그럼 반대로 돈이 안 되는 다가구 주택은 무엇이냐? 첫 번째, 주변 환경과 조화롭지 못한 집이다. 뭐 주변 환경이 뭐 예를 들어서 다 투룸, 쓰리룸만 있는데 내 것만 원룸이다. 이러면 조금 이제 원룸 수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 지역에. 그럼 약간 이런 거 투자를 하면 조금 불편해질 수 있는 거죠. 또 새로 짓고 싶어도 설계가 안 나오는 집. 뭐 설계가 안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땅의 크기가 너무 작다거나, 땅의 모양이 되게 이상하다거나, 뭐 건물의 진입로가 되게 좀 좁다거나 이러면은 설계가 잘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안 나오는 집인지 아닌지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어렵잖아요. 건축 사무실에 가시면은 가설계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물론 가설계를 내실 때 약간의 돈을 지불하실 수 있지만 가설계를 뽑아보시는 게 좋아요. 가설계가 뽑았는데 건물이 잘 나온다, 그 가격도 싸다 이러면은 무조건 투자하셔야 됩니다. 근데 설계가 잘안 나온다 이러면은 투자를 한번 보류를 해보셔야 됩니다. 셋째, 주어진 땅 위에 이미 최유효 이용을 해버린 집. 주어진 땅 위에 이미 최유효 이용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땅에서 더 이상 건물을 더잘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뭐, 더잘 지을 수 없는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지만, 뭐, 건축법적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더 강화가 돼서 건물을 올리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상가가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가는 이제 앞면에다가 이제 딱 점포를 내야 되잖아요. 다시 지으면 이제 주차장을 또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가가 이제 부시고 나면은 상가를 지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짓는 게 오히려 손해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땅 위에 이미 최유효 이용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시면은 다가구 주택을 투자하시는데 실패를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 44쪽입니다. 리모델링에 돈 쓰지 마라. 리모델링에 과도하게 돈을 쓸 필요는 없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리모델링을 하는데 과도하게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첫째, 골조 부분을 점검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간 구성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둘째, 배관이나
배선을 교체해야 한다. 대부분 30년 이상 된 집은 보일러 배관이 주철관이나 동파이프로 되어 있다. 이것은 반드시 엑셀 파이프로 교체해야 앞으로 몇십 년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전기 배선과 통신 내선도 중요하다. 과거에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신 배선이 미비했다. 하지만 이제는 각 방마다 인터넷망이 갖춰져야 한다. 셋째, 주방 기구를 현대식으로 교체해야 한다. 주택 시장은 여심을 잡는 게 절대적이다. 대부분 가정에서 구매 의사 결정권이 여성에게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주택에서 가장 많이 머물고 이용하는 공간이 주방이다. 주방 인테리어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 넷째, 욕실이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를 연출하도록 신경 써야 한다. 천장은 도금으로 시공해야 하고 샤워 부스도 설치해야 한다. 변기나 세면대도 좋은 디자인을 선택해야 한다. 타일 색상을 잘 선택해도 분위기가 달라진다. 무엇보다도 각종 수전 및 금속 제품은 비싸더라도 쉽게 녹슬지 않고 오래가는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 금액으로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연결 부품들 하나하나에서 품질과 수명이 좌우된다. 다섯째, 벽지와 바닥재 선택이다. 흔히 바닥재로 값싼 장판 시공을 해서 이사할 때마다 새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임대 목적이라면 굳이 원목 마루를 하지 않더라도 데코 타일 재질로 시공하면 무난하다. 벽지는 얼굴에 화장하는 것과 비슷하다. 벽지는 건물 내부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적은 돈으로 최대 효과를 낸다. 색상 유형을 감안해 선택해야 한다. 심플하고 모던한 것이 실증도 덜 난다. 마지막은 조명이다. 식탁 등이나 거실 등 중 하나만 색다르게 꾸며놓아도 집 전체 분위기가 달라진다. 다소 비용이 나가더라도 에너지 절감형 LED 등의 시공을 권한다. 조명은 내부 인테리어에서 마지막 활용 정점이라고 표현해도 좋다. 적은 돈의 차이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리모델링에 너무 많은 돈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가구 주택을 투자하시면은 리모델링에 이제 돈을 쓰셔서 임대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뭔가 가치를 증가시키게 될 텐데 너무 많은 돈을 쓰면은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없으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에만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근데 골조 부분, 골조라는 건 뼈대죠, 뼈대. 집의 구조, 이거 잘 점검해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간 구성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배관이나 배선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제 보일러 배관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보일러 배관이 주철관인지 아니면 동파이프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것은 이제 또 엑셀 파이프로 됐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한데 엑셀 파이프라고 해서 이제 약간 철 같은 게 아니고 약간 이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배관이 있어요. 녹이 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교체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또 전기 배선하고 통신 내선이 중요한데, 과거에는 이제 랜도 막 집집마다 그 방마다 이렇게 콘센트가 되어 있지 않고 창으로 다 들어갔단 말이죠. 이런 것도 혹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마다 이런 배선이 잘 되어 있는지. 셋째, 주방 기구를 현대식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주택을 결정할 때, 아파트를 살지 말지, 주택을 결정할지, 보통 결정을 누가 하냐면은 엄마가 합니다. 저희 집도 그래요. 엄마 마음에 들어야지 나중에 말도 없고, 집안이 화목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대체 어디를 신경 쓰느냐를 봐야 되는데, 주방입니다, 주방. 주방이 깨끗하고 되게 좋으면은 여성들이 되게 마음에 좋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리모델링에서 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주방이다. 싱크대 이런 거 좀 오래됐으면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욕실이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를 연출하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 욕실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천장 같은 게 도무로 되어 있는지, 샤워 부스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신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변기나 세면대도 싼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약간 어차피 한번 설치하면 꽤 오래 쓰잖아요, 변기 세면대는. 좋은 디자인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신경 쓰셔서 하시는 게 좋고, 또 이제 금속 제품, 뭐 수전이라든지 뭐 손잡이 이런 것들은 녹이 슬지 않는 걸 선택하셔야 돼요. 조금 비싸더라도 녹 슬지 않는 걸 선택하셔야지, 안 그러면 녹이 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신경 쓰시면 좋습니다. 또 벽지와 바닥재, 벽지는 흰색이 좋고요, 바닥재는 데코 타일로 쓰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벽지는 그냥 흰색, 바닥재는 좀 밝은 색으로 하셔서 내부 분위기 좀 내시고 좀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지막 조명. 조명 같은 경우가 진짜 인테리어 같은 거 할 때 그냥 저렴한 비용으로 큰, 뭐랄까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중 하나죠. 그래서 조금 비용이 나가더라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진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이런 효과를 내는 거는 대부분 조명이다. 우리가 셀카를 찍을 때도 막 조명빨이라고 막 하잖아요. 조명이 진짜 큽니다. 그래서 조명 뭐 이케아 같은 데 가셔서 보시고 저렴한 거 사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가구 주택 투자로 꼬마 빌딩 내 채의 주인이 되었다. 나는 다가구 투자로 꼬마 빌딩 내 채의 주인이 되었다 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총 5개의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영상입니다. 그래서 다가구 투자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이 책을 읽으셔도 좋고, 제 책, 나는 직장 대신 아버지와 부동산으로 월급 받는다 라는 책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